케이스. 아이콘의 든든한 맨 래퍼 쇼미더머니 3의 패기 넘치는 우승자, 이제는 혼자서도 무대 위를 찢어버리는 어엿한 솔로 가수로 성장한 바비가 자신의 이야기로 꽉 채운 두 번째 정규 앨범 럭키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럭키맨 바비 츄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츄파타 청취자 여러분, 럭키맨 앨범으로 돌아온 바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3년 만에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네요. 죽겠다 이후로. 네. 되게 근데 오랜만에 왔는데 예. 되게 똑같아요? 친숙해요. 너무 맞아요. 친숙합니다. 저기도 네. 낯설지 않죠? 네, 네. 우리 바비 오늘 정말 혼자서 네. 첫 출연인데. 네, 네. 어때요? 사실 아이콘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이제 말을 이렇게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친구들이 다 잘해 주고 그랬는데 네. 혼자 약간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사실 차 안에서 좀 떨면서 예. 왔거든요. 근데 바비가 네. 내 기억으로는 아이콘 때는 약간 살짝 살짝 약간 삐딱하다 그러나 약간 약간 반항적인 그런 멋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네. 좀 에이 몰라요 뭐 이렇게 귀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딱 나오니까 너무 예의를 차려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막 이러니까 그 책임감이 무지 막중해요? 아닙니다. 아직도 예. 있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맞아. 근데 솔로는 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선배님한테 인사하러 가는 분장실 길도 그렇고. 아, 네, 그렇죠. 혼자 할 때 좀 외롭고 무섭잖아. 아, 네, 무섭죠. 아, 저도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 인사하러 갈 때 네네네. 우리 또래 우르르 가면 아, 선생님 막 이러는데 혼자 가면 괜히 예. 아, 그렇죠. 안녕하시죠. 지금 제 모습입니다. 그냥 조금 더 릴렉스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3년 전에는 본인을 연남동 귀염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래 이런 맛이 있었었거든. 근데 27살이 된 지금은 어떤 수식어로? 저는 아직도 예. 제가 연남동 귀염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남동 귀염둥이? 좀 더 귀엽지 않았나. 연남동 더 귀염둥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귀여워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오늘 네. 바비가 굉장히 또 패셔니스타잖아요. 아, 예. 네. 근데 오늘 너무 편하게 와서 제가 네. 바비야 너 오늘 아침 지금 일어났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뮤지션들에게 네. 이 시간은 진짜 꼭두 새벽이죠? 아, 그렇네요. 네네. 원래 항상 두세 시에 일어났었는데 예. 지금, 네. 커피 드실래요? 좀 잠 깨게. 아니요. 화끈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오랜만에 네. 나온 만큼 카메라 보면서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반갑게 굿모닝 해주세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파타의 바비입니다. 자, 여러분 12시 14분 네, 5초 6초에 이제 굿모닝 들으셨어요. 네. 보람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바비 눈웃음 100만 불짜리 최고예요. 화정언니 오늘 바비 이번 활동 라디오 첫 출연이에요. 예뻐해 주세요. 히히.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바비가 최파타 첫 방송을 정했습니다. 네네. 예. 아 너무 좋네요. 예, 야, 예. 근데 바비가 이제 네. 마스크를 딱 꼈으니까 눈웃음이 더 부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만 듣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자신도 그게 매력이라는 거 알죠? 네, 엄마가 준 선물이죠. 네. 예. 그러면 그 눈웃음은 또 가족끼리 다 닮았어요? 맞아요. 아버지도 이게 있으시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오, 너무 좋다. 네, 조카가 있는데 조카도 예. 있더라고요. 조카도. 자, 네. 윤지연 씨가 바비 네일 자랑해줘요. 네, 네 맞아요. 그 검은색 네일 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칠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헤어쌤이 해주셨는데. 예. 근데 자기가 이렇게 까졌을 때 칠하기도 해요? 아니요, 그냥 까진 대로 냅둡니다. 아, 그게 또 수액이야. 예, 너무 꼼꼼해요. 약간 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바비 신곡 얘기를 해보자면, 네. 지난주 월요일. 25일에 정규 2집 럭키맨으로 정말 오랜만에 솔로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집으로 따지면 3년 4개월 만에 컴백이라. 네네 맞습니다. 뭐 진짜 걱정도 많았겠지만 설렘도 많고. 어 맞아요. 어 일단은 그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그럼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근데 그분들한테 약간 약간 만족 되실 만한 약간 그런 퀄리티의 앨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많이들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실제로 위로도 받아 주시고 제 곡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 야 우냐? 네네. 그렇죠. 네. 엄청 세다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네네. 저도 안 들어봤죠. 왜냐면 가끔 내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 게 있대요. 네네네. 근데 진짜 이제 바비의 야 우냐는 안 들어봤는데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방송에서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네. 자, 조금 이따가 이제 같이 들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사실 그 아까도 반응 얘기했는데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이고 무려 12개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와. 와. 아. 네. 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물론 정말 뭐 진짜 바비 얘기대로 아주 뭐 엄청 공을 들였을 거고 오히려 네. 기다려주는 팬들 실망시키지 않게 또 바비다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네.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겠지만 이 정도까지? 전혀 솔직히. 예상 못했죠. 저 솔직히 정말? 전혀 예상 못했죠. 저는 일단은 그냥 뭐 사실 결과를 약간 좀 기대하고 이렇게 낸 앨범이 아니라 그냥 이제 기다려 주신 분들 혹은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그분들께 약간 드리는 약간 선물 같은 개념으로 낸 거라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아 진짜 나는 럭키맨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물론 럭키맨이죠. 네네네. 럭키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 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뭐 네네. 조사도 하고 아,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들려주고 뭐 이랬을 때 그 기대가 있을 때 전혀 기대를 안 했다고요? 아까 그런 면으로는 전혀 회사 측에서도 기대를 안 한 건가?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하면서 좀 약간 되게 약간 뜻밖의 예. 행복이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인생에서 이건 될 거야, 이건 대박이야 이런 것들은 네. 또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이제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엄청난 제작비에 뭐 네네네. 엄청난 뭐 스타 캐스팅에 이러면 또 의외로 또 성적이 저조한 게 있고. 그렇죠. 네네. 아 저게 될까 했는데 막 이제 터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바비는 후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후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전혀. 네네. 아 근데 너무 정성 들이고 뭐 엄청 네. 난 뭐 그래도 여러 네네. 가지의 네. 그 브레인들이 모였을 텐데. 그냥 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되게 주관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 취향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다. 예. 약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셔가지고. 네, 좋아요. 네, 네. 빨리 듣고 싶은데. 자, 좋은 네. 곡이 많은 이번 앨범 중 네. 타이틀곡이 바로 야 우냐. 네. 제목부터 흥미로운데 이 곡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바친 노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제가 되게 좀 약해졌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우울하고 되게 다운돼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좀 약간 보기 싫었어가지고 네.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화이팅하자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놀리는 곡이었어요. 야 우냐 하면서. 그러면 네. 그 이제 슬럼프라고 하나 이렇게 좀 우울하고 막 이럴 때 그게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보통? 몇 년 좀 지속이 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바비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랑 똑같다. 그쵸? 아,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요. 그렇지 그게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나면 좋은데 네. 자꾸 이게 수렁처럼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위로도 받고 또 바비는 매일 자신에게 이 노래를 또 들으면서 또 힘을 낼 거고요. 맞습니다. 자 바비의 야 우냐 듣고 올게요. 자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바비의 야 우냐 뮤직비디오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라디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자.
야, 야, 야. 열받았냐? 야, 화났냐? 와, 네, 바비의 네, 야 우냐 들으셨습니다. 네. 오, 바비 야 우냐 가사 살짝 좀 볼까 봐요. 되게 네네. 와닿는 게 있어서 뭐 보통 네. 이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네네. 뭐 찌질이가 예상외로 잘 나가니 뭐 배가 아파 뒤지겠지 뭐 네네. 쭉쭉 하면서 오, 저는 그런 거 조금 예예 뭐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와닿는데 뭐 야 우냐 뭐 네. 아무것도 못하죠 쟤 운대요 뭐 쟤 화났대요 막 진짜 우리가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이성을 잃고 네. 흥분하고 네. 그래봐야 네. 나를 손승희 씨가 네. 예 이번 곡 듣고 진짜 울고 웃었어요. 네.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이번 앨범 너무 좋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정민님. 네. 스웩 누나 마음속에 스웩을 끈집어내주는 노래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나들도 스웩. 예. 네. 어, 사이 하나하나님이. 네. 저 7개월 임산부인데 아기가 방금 움직였어요. 반가네. 진짜 그 예 움직인대요. 예. 아, 신기하다. 어. 네. 와 근데 대단한 게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보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김현진 씨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액션 스쿨까지 다녔다길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치진 않았나요? 하셨어요. 아, 네. 그 다치기보다는 되게 액션이 생각보다 되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예. 그 액션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치진 않았습니다. 항상 예.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영화에서 보는, TV에서 보는 그런 한 장면을 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굳이 뭐 사실 그냥 네. 연기니까 액션 스쿨까지 뭐 안 해도 되는데 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 사실 액션 스쿨이 되게 필요했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그 어디서 이제 피하고 맞고 때리고 이런 호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액션 스쿨에 가가지고 이런 곡을 할 건데 혹시 한번 그 안무라 그래야 되나 그 씬을 한번 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되게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보통 합을 짠다거나 맞습니다. 네네네. 오. 네 맞아요. 그러네. 한 몇 개월 다니셨어요? 몇 주? 사실 몇 개월 몇 주보다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3일? 한 3일 다녔습니다. 예, 예. 네. 그래도 그게 다르죠. 예, 네 맞아요. 다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7154님이 사위가 있는 아줌마인데요. 딸이 남자친구랑 결혼 승낙받으러 왔는데 밥이 닮았어. 합격. 바비 팬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바비를 닮아서 이렇게 호감이 있었다는 건 이제 그 사이 되실 분이 눈웃음도 좀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그 저도 왜 연예인이나 좀 그런 사람들 중에 저희 가족을 닮은 사람 있으면 괜히 좀 정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우와 다행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 윤정 씨가 와 바비 노래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뮤직비디오 보고 색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폭풍 검색을 하게 만드네요.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도 바비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요. 네.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is it me that you see when you're by yourself? Or the sea make me... 따뜻한 라디오 경
최종의 파워타임 2부가 시작됐고요. 정규 2집으로 돌아온 독보적 래퍼 바비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야 우냐로 이제 컴백한 바비 씨 앞으로 온 질문을 좀 네. 만나볼게요. 네. 어떤 질문도 다 답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자, 김정혜님이 네, 뮤비 촬영장에 아이콘 멤버들이 응원하러 왔던데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바비에게 각각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응원해줬나요?라고 해주시는데 진짜 올 줄을 몰랐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찌들어 있고 뮤비 촬영이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찌들어 있고 힘들어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네. 와가지고 도넛을 이만큼 사가지고 제가 도넛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 도넛을 이만큼 사와가지고 이렇게 깜짝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 남자들도 그런 서프라이즈를 해요? 같은 멤버끼리도? 아니면 나 이따 갈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르고 예. 싹? 사실 1집 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이번에 와줘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도 네. 흐뭇했어요? 너무 흐뭇했죠. 너무 신기하고 사실 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이제 응원해주고 예. 같이 모니터해주고 그러니까 그 모니터 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니터 할 때 그때 액션 씬을 찍고 있었는데 예. 친구들이 또 착해가지고 액션에 소질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뭐 빈말이든 아니든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붙어가지고 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 이제 친하니까 네. 왜 그 쓴소리라 그러나 네. 이거 이번에 좀 앨범이 좀 이거 그거는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곡에 대해서 네네네 곡에 대해서 네네 사실 이제 아이콘 내에서도 취향이라든지 음악 입맛이 되게 많이 달랐어가지고 그렇죠 달라야 정상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곡들을 이렇게 들어줬을 때 야우냐를 좋아했던 친구는 이제 윤영이라고 네 윤영이라는 친구랑 사실 이제 별로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제 진한이 형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노래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노래가 너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폭력적인 거 아닌가. 근데 윤영이는 스트레스 날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예. 네, 되게 다양한 피드백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해야 그게 네네. 정상이고 건강한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진아이 요즘 조금 그렇겠네. 야우냐가 막 또 막상 나오니까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꼭, 네. 꼭 그런 사람들 옆에서 내가 된다고 그랬지. 맞습니다. 이 영서 씨가 스킷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바비 앨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스킷을 넣은 건 바비가 직접 낸 아이디어인가요? 네. 스킷이 아니고 스킷이요? 스킷. 스킷은 아는데 스킷은 원래 그 재즈에서 그냥 네. 목소리를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근데 스킷은 뭐예요? 사실 이게 스킷이라는 게 옛날 이제 그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가수분들도 되게 앨범에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네, 네. 스킷. 네, 옛날 가수 선배님들께서.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약간 활발하게 있는데 예. 사실 스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 이제 스킷을 앨범에 넣은 이유는 앨범 전체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스토리 이제 영화로 보면 나레이션 이렇게 예, 하면서 그쵸? 이제 좀 더 내용을 약간 이해하기 도와주는 느낌. 네, 그런 그래요? 네, 그런 장치로 그러면 약간, 예전에 네. 선배님들도 스킷을 썼다는데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은 약간 이거 아닌가? 뭐 여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한테 오세요. 아, 그것도 약간 스킷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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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요. 그쵸, 시초지. 네네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 그거 안 떠오르는데 뭐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뭐 작업하는 장면이라든지 약간 사실 옛날에 이제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께서는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그 스킷을 들어보면은 네네네네네. 그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때 노홍철 선배님께서 실제로 스킷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연남동 가요. 아니야 막 그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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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10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바비가 맞대잖아요. 아니 우리 바깥에서 괜히 작가들이.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한 곡이 끝나고 그 다음 네. 곡으로 넘어갈 때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네, 내레이션을 맞습니다. 넣어둔 게 스킷이라는 거 하는데. 네. 그러면 앨범 첫 곡부터 끝곡까지 쭉 이어들어야만 이 앨범이 얘기가 하는 게 뭔지 더 정확하게 와닿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이제 좀 많이
많은 곡들이 있는 만큼 좀 약간 듣기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좀 약간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from there what's up 예, 이게 스킷이에요 예. 올라 반지 get some food 또 지금 파티에 초대를 okay. 받아가지고 이따가 금방 갈게 네네 뒤에 들으시면 막 핸드폰 끊어지는 소리랑 차 지나다니는 소리랑 약간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아 지금 불어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영어입니다 예, 예. 무슨 무등 막 이런 거 오. 오. 아, 뭐라고 한 거야 다시 할 수 있어요? 피스라고 예. 피스를 이따 보자 약간 이런 거를 좀 약간 피스가 피스 피스 맞습니다 5655님이 언니 언니가 아까 말한 거랑은 너무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죠 네, 이거죠 예, 네. 나는 예. 그렇죠 모든 음악이 클래식에서 나온 우리 오구님 저랑 네. 커피 한잔해요 진짜 이게 넓게 보면 많다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택시 연남동 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예 빨 타세요 그러면 이제 그 택시문 탁 닫히면서 또 막 음악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소영 씨가 네, 강소영 씨가 바비 1번 앨범 타이틀곡뿐 아니라 2번 앨범 전체를 들어봐야 해요. 아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야 근데 스킷은 이제 슬쩍 녹음을 해야지 녹음한다 하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 닫고 가 이래야 되는데 네. 녹음하면 문 닫고 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럼 이거 몇 번 녹음한 거예요? 아 사실 이 스킷마다 예. 좀 다른데 좀 그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녹음하는 예, 게 낫겠네. 그래서 사실 녹음실 가가지고 예. 많은 분들 앞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예. 진짜 얼굴에 되게 두껍게 이제 표정하면서 이게 진심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막 밖에 저기 짬뽕 뜯어놔 이게 예. 그냥 하면 되는데 예. 자 녹음합니다. 자. 밖에 빨리 짬뽕 그 이래서 연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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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스킬 살짝 아까 들어봤는데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바비의 훌륭한 수록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바비 새벽에 들을 건데 이 곡이 이제 끝까지 야 우냐와 새벽에가 이제 막 타이틀곡으로 네네 예, 예. 맞습니다. 고심을 했군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그 새벽에라는 야. 곡도 되게 좀 러브 스토리인데 진원 씨는 이 곡이 더 좋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막 이제 박빙으로 막 서로 막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바비의 새벽에 듣고 올게요. 네. 비춰줘 넌 내 존재를 비춰줘 길어져 너의 밤은 자꾸 길어져 모두가 잠든 밤의 곁엔 그여 이 새벽에 바비의 새벽에 듣고 왔습니다. 예. 자, 강민재 씨가 네. 이 곡에서 바비 목소리 너무 섹시하네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 아까 야우냐와는 달리 너무 스윗해서 자꾸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네네. 예, 싹 귀에 들어와요. 아, 네. 사실 이제 이 노래도 굉장히 좀 신나는 곡이라서 좀 약간 이렇게 밀어보고 싶었는데 예. 좀 더 센 걸로 이제 무대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야우냐에 가까워가지고 야우냐로 했습니다. 네. 뭐 이 새벽에도 바로 이제 고점 찍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점이래. 주식이야. 아 중요합니다. 손승희 씨가 네 예. 새벽에 제일 기대돼서 노래 나오자마자 맨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에요. 노래 듣고 막 주위가 반짝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느낌 알아요. 주위가 반짝반짝거리고 네. 똑같은 풍경인데도 예 풍경인데도 네. 좀 다르게 보일 네, 때가 맞아요. 있죠. 아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너무 행복해요. 제 노래로. 이렇게 약간 주위가 바뀌고 그러니까요. 예, 영향력이 있는 노래인 거잖아요. 최고의 찬사네. 아 너무 예. 좋아요. 네. 손승희 씨 한번 예. 아 손승희 씨 감사합니다. 제 의도대로 예. 승희 씨 삶이 이렇게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삼하나님이 네. 이 노래는 정말 밤에 듣고 싶은 노래네요. 잠 안 올 때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뭘 들으면서 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어른 분들은 아우 들으면서 무슨 잠을 자나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랬는데 네.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죠. 네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마나73님이 아 바비가 예전부터 항상 밀고 있던 어깨 애교랑 닭볕을 세우는 애교가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밀고 있는 애교가 있나요? 없으면 뉴 애교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아 팬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알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자연스럽게 나와지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어색하죠.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사마나73님 외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눈 가리고 있을까? 아니 바비가 내 앞에서 하면 어색할 네. 것 같으니까 그냥 카메라 보고 할까? 나는 그럼 안 볼까? 약간 예. 약간 좀 예. 당당한 예. 소년 느낌으로 약간, 난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어깨 얘기예요? 어깨 얘기 좋네 어깨. 오 어깨 얘기 좋네. 아, 이건 우리도 해볼 수 있네. 아 너무 아 이건가? 너무 잘하시겠죠. 그럼 닭볕을 세우는 얘기는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였지? 아 이건가? 아니요 이건가? 막 이러면서 어깨 얘기 좋네. 아. 커피 마실래? 싫어. 도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날 수 있어. 나날 수 있어. 네. 귀엽네. 아 감사합니다. 어깨 교육이 좋네. 네. 김현지 씨가 네. 와, 저 지금 라디오 듣던 도중에 바비 앨범 배송 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 타이밍 괜히 좋죠. 오, 감사합니다. 저도 예, 자 사사구이님이 네 평소에는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방금 노트북으로 공연 영상 보니까 카리스마가 넘치시더라고요. 평소 성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INFP라고 되게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말도 별로 없고 이제 그룹이 이렇게 모이면은 저는 항상 이제 맨 뒤에서 이러고 그냥 혼자 있거든요. 맞아요. 말 네. 많이 안 했는데 네, 네. 한마디 할 때 좀 웃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냥 네. 쑥스러움 많고 맞습니다. 네. 쑥스러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 락 하시는 분들도 무대에서 막 그런데 되게 말씀 없으시고 막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바비는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폭발이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평소에는 쑥스러움이 많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낯도 좀 가리고. 너무 많이 그렇죠? 가립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응축이 되면서 무대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통 연기자 네. 중에서도 내성적인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 맞아요. 네네. 네. 그렇네요. 그럼요. 그래서. 네.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근데 또 평소엔 정말 네. 그 가식이 아니라 그냥 너무 쑥스러워하고 네네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김현지 씨가 네 이번 앨범 중 레이닝이라는 노래에 SOS를 뜻하는 모스 부호가 나오는데 모스 부호를 가사에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예. 사실 그 SOS 그 뜨뜨뜨뜨뜨뜨뜨뜨 이런 SOS 했는데 사실 그 Save our soul 하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 약간 뭐 참신한 거 없을까 해가지고 옛날에 좀 생각했던 게 모스 부호를 좀 약간 음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아주시네요. 예. 아무도 모르죠. 기생충에서는 이제 불빛으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레이닝도 듣고 싶으세요? 자 노래는 광고 듣고 와서요. 네. 네. 자 지금 시각이 1시 52분 와우. 2초 3초 지나고 있네요. 와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자, 바비 오늘 최파타와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라디오 스케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되게 떨려 있었는데 되게 신강하는지 모르고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첫 방송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비 네 안녕. 자, 바비하고 인사하면서 아까 네. 말씀해 드린 대로 바비 레이닝 드릴게요. 네. 바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활동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비 네. 마지막으로 어깨 애교. 안녕. 자, 저는 잠시 후 최파타 레드컵 김향기 씨, 류현경 배우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아무도 없이 에러, 에러, 에러.